코드가 개성 있고 잘생긴 거 아니야? 그치. 어, 나 앞으로 고꾸라지는 줄 알았어. 저희 끝에는 지금 다른 분이 와 계시는데. 많이, 어, 그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은데. 나는 힙합이었으니까 오픈이라고. 갑자기 그레이스 때 해가지고. 저 코코는 지금 얼굴 얹혔는데. 엄청 개운한 상태. 난 지금 엄청 개운한 상태야. 어저께 10시간 자고 아침에 약까지 딱 챙겨 먹고. 푹 잔 거야? 잘 잤는데. 엄청 개운한 상태야. 밥은 먹었어? 밥은 안 먹었어. 밥을 안 먹어? 하루에 몇 끼 먹어? 하루에 좀 한 끼를 제대로 먹자. 전참시 이제 프로그램에서 평소에 잘 먹는 음식을 이제 해서 먹으래. 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지 하다가 가래떡을 먹으면 자연스럽고 좋겠다 해서 가래떡을 딱 한 줄 먹고 이제 하루 종일 촬영을 한 거지. 근데 영자 누나, 누님께서 부르시더니 너 그렇게 먹으면 40대 때 쓰러진다. 갑자기 딱 이러는 거. 아, 진짜 걱정돼서. 어,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됐는데 한 번 더 불러서 오늘 가는 길에 이거 이렇게 해서 먹어. 그거 딱 하시더라고. 따뜻하다. 안 그러면 너 40대 되면 튀죠. 너 죽을 수 있으니까 시킨 대로 먹으라고. 네가 죽을까 봐 그러는 거야, 임마. 안 뒤지고 싶으면 먹어. 혼자 누나 얘기했을 때부터 혼자서 여기서 장전을 알려줘요. 준비하고 있었어. 네가 대치모양이래. 내가 이렇게 고마워. 입맛을 계속 다시더라고. 많이 먹고 알았지, 코드나. 다행이다. 지금 말고 우리 코드는 지금 컨디션 좋아, 그지? 코드. 미안한데 보통 코콘이라고 얘기하지. 보통 코콘이라고. 코드는 남의 얘기 잘 듣겠다. 귀가 다 들으려고 열려있네. 아, 그래갖고 이런 직업을 갖게 된 거지. 풀어졌어. 오늘 우리 코콘 컨디션 좋으니까 진짜 네가 가장 좀 기운이 있게 전화 시청서 좀 갖다 줄래? 근데 진짜 그게 전화 시청서가 800g인데 들 수 있겠어? 아니 코콘 귀가 진짜 나랑 정반대. 나는 다 붙었잖아. 난 살짝만 돌려도 안 보여. 그래, 이 옆에서 귀를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안 아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눌러. 그러면 호동이 형이 한번 건강한 거라 이렇게 눌렀을 때 호동이 형이 누르면 아, 호동이가 한번 이렇게 호동이는 뛸 수도 있을 거야. 귀를 뛸 수도 있어. 귀를 이렇게 비뜯기고 와. 오! 나는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커피를 이제 한 잔 사서 선으로 이렇게 딱 그어놓고 한 잔을 하루 종일 세 번에 나눠서 마셨었어. 아, 커피를?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딱 처음으로 이제 뭔가 음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느껴졌을 때 커피를 원없이 먹자. 오. 라고 느껴서 커피를 안 먹는 친구들까지 한 20명을 불러서 커피를 다 사줬어. 커피 플렉스. 네, 안 먹는 친구가 좀 나 마셔. 그리고 안 먹는 거. 커피 진짜 좋아하나 보다. 쌈디하고 그레이하고 외복 1순위 가지고 서로 뭐 다툰다니까. 뭐. 외모 민민찬데 외모. 코드가 개성 있고 잘생긴 거 아니야? 그치. 어, 나 앞으로 고꾸라지는 줄 알았어. 코드가 질리지 않는 얼굴이지. 어. 아, 근데 약간 다른 느낌이 있지. 약간 다른 느낌이 있긴 해. 쌍꺼풀이. 쌈디는 진하고 나는 무쌍이. 무쌍. 아예 전혀 다르게 생겼어. 약간 한국형 잘생김이고 약간 유럽 애기 같은. 애기 느낌. 유럽 유머자 같은 유럽 애기. 아니 하이가 봤을 때 하이가 봤을 때 회사에서 진짜로 외모 1등은 누군 것 같아. 아 근데 약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짜증나는 거야. 잠깐만 너도. 소개도 시켜줬고 나도 됐고 하이랑 그냥 다 느낌이 다르긴 한 것 같아. 오빠는 좀 확실히 좀 친근한 아니, 미스터 코든 옛날에 우리 그게 약간 동네... 소개팅할 때 착하다는 극단 옛날에 우리 되게 착하시네요. 집 앞에 그 붕어빵 팔던 옛날에도 이렇게 붕어빵 오빠 닮은 그런 맞아, 느낌? 맞아. 그런 느낌 붕어빵 오빠랑 붕어빵이래. 미스터 코는 여러 가지 보다 얼굴에 진짜 그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많아. 올라프 있었고
그 유령 신부 남자. 아 유령 신부. 그 빅터. 오, 맞아 맞아. 다 약간 있네. 도비 있었고. 아바타 화장 지은 것 같기도 해. 아바타 아바타가 화장 지은 것 같기도 하고. 둘이 지은 것 같은 느낌이구나. 최한 아바타. 그렇지. 아바타 들어봤어. 그치 있어. 아까 보통 털었고 파충류는 다 들어봤어. 많고. 근데 미스터 코는 그 미스터 코는 여기에 오샤이. 도미닉한테 뭐 예능을 많이 와, 배웠다고 와, 그 얘기가 뭐였대 미스터 코. 아니 형이랑 같이 이렇게 축구 예능을 한번 여행 예능을 간 적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딱 골을 넣어서 이긴 경기를 직관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직관에서 막 열기가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우리 예상보다 너무 이게 길어지는 거야 시간이.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너무 다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딱 쪼그려 앉아 있는데 이미 다 지쳤어. 좀 예민해진 상태야. 근데 저쪽에서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딱 봤더니 손흥민 선수의 이렇게 옆모습이 딱 보여. 어, 나구나. 그때 딱 되게 지쳐있는 상태로 아 이러다가 딱 보자마자 손 선수! 손 선수!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다가 어 뭐야 이게 그래서 아 나 기운나 아 이거 배워야 되는 거다 이거 완전 프로필 호동 형이 제일 좋아하는 마인드 손흥민 선수도 이제 우리가 거기 있었는 걸 알았다면 억지로라도 빨리 나왔을 텐데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시간 기다리니까 좀 약간 야, 그 3시간이 그때 그 와중에 손 선수가 딱 보이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 선수 아 근데 그 전에 형이 손 선수 이렇게 하기 전에 되게 조용한 소리로 우리도 잘 나가는데. 뭐내 썸딘데. 뭐 괜찮지 않나? 타이기록이 나오면 일단 신곡 하나 듣고 그걸 깨면 두 곡을 듣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다리를 좀 벌려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오, 되겠다. 됐다. 오, 됐다. 우리 미스터 코는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어? 항상 두발 규제를 피해서 도망 다녔었어. 와, 그래도 너희는 도망 다녀도 되는 시대 살았구나. 그래서 8시에 도망 가기 위해서 학교를 맨날 7시에 갔었는데 이제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자고 저녁 7시에 간 적도 있어. 아침 7시인 줄 알고. 학교를 일요일 날. 야, 너 그 교생 선생님이랑 잘 맞았겠다. 아니, 저녁 7시는 아침 7시랑 많이 다르지 않아? 아, 근데 저 아침 7시에 가도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어둡고. 맞아. 언제쯤 내가 이게 저녁 7시라는 걸 알게 됐을까? 아무도 오지 않죠. 학교까지 갔어. 학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두발 규제를 피해서 일찍 가면 맞아 일찍 가요. 내가 불을 처음으로 켜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지. 그 불을 착 켜놓고 야 오늘은 절대 안 걸리겠는데 이러고 있다가 뭐 이러고 누워도 있다가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아니 해가 웬만하면 뜰 텐데 계속 깜깜하면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해가 되는 게 내 친구는 항상 아침에 뽀뽀뽀 음악을 듣고 깨는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 더 자고 다음 날 뽀뽀뽀 전화 하루 전화 잠을 오느라고 기절하면서 내가 오줌도 안 쌌냐 했더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잠을 잤어요. 그래서 다시 8시에 집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와 대박. 선물은 뭐야? 아 그러면은 형은 뭔지 이걸 형은 이미 알고 있는 거라 수근이네. 제 앨범에서 판매됐던 MD 상품인데 MD? 이게 좀 사실 MD의 메인 상품보다 디자인이 좀 특이해서 수근이 형 무슨 말이야?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MD 상품 일단 아니 주고 싶은 사람 줘 우리 중에 갖고 있는데 멋천다이징 하고 수근이를 줄게. 너무 몸을 날려서 멋천 다이징 상품 앨범 그 기념 발매 상품 앨범 관련된 형 봐봐 열어서 우리 보여. 봐봐 열어서 우리 보여. 포장 봐. 아! 아!
귀? 귀. 귀를 딴 그거야? 코콘 귀인가 봐. 이거를 귀에 그 이어커프를 이제 껴서 이어커프가 상품이었고 저 귀는 아 근데 이어 그것만 없는 거야? 그거 거기 있어. 아마 빠진 거 같아. 이어커프가 뭐 전자기기야 뭐야? 나 이거 말고 네 거 줘 산소 호흡기 그거. 이게 뭐야? 귀에 끼는 거. 와, 오, 시합이다. 오렌지 쪽 같아, 오렌지 쪽. 예. 야, 이왕이면 이 기회에다 달아주면. 자, 좋았어. 오늘 전학생들 어땠는지 한번 물어볼게. 저희 끝에는 지금 다른 분이 와 계시는데. 많이, 그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코쿤부터 오늘 어땠는지. 오늘 이렇게 아는 형님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 TV로만 보던 형들이 돈을 힘들게 번다는 걸 느끼고 갑니다. 진심이다, 진심이야. 야, 끝낼 때 좀 혈색이 돌아왔어.